제가 소개하고 싶은 책은 최근에 한글로 나온 조엘 비키 목사님과 마크 존스 박사가 저작한 청교도 신학의 모든 것이라는 책입니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단히 방대하고 한 손으로 들기에도 무거울 정도의 책입니다. 꼭 백과사전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청교도와 에드워즈에 관심을 많이 기울여 왔기 때문에 2012년 원서가 나왔을 때에 진즉에 구입을 했었고요. 이곳저곳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영어로 다 읽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나온 부흥과 개혁사의 번역본, 또 제가 좋아하고 신뢰하는 번역자 김기탁 목사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이유로 한글로 빠른 시간 안에 완독을 해보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원서와 번역서의 표지가 꼭 같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 원저자가 무엇을 이 표지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청교도 신학을 집대성한 책이기 때문에 번역서에서는 모든 것이라고 하는 부가적인 단어를 넣었습니다. 그러나 부제에는 삶을 위한 교리, Doctrine for Life라고 하는 부제를 붙여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조직신학이라고 하면, 이건 조커성의 말입니다만, 잘못하면 조진다, 이런 식의 표현도 쓰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조직신학 하면 딱딱하고 재미가 없고, 뼈다구들을 연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주의 신학, 또 청교도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저자들이 붙인 제목과 같이 삶을 위한 교리, 이것이 그들의 초점이었습니다. 사실 윌리엄 퍼킨스와 에임스가 쓴 신학에 대한 정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론적으로, 형이상학적으로, 사변적으로 신에 대하여 논하거나 또 혹은 그런저런 주제들에 대해 논하는 학문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성경에 토대하여 하나님을 대하여 말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함양하고 길러가는 그런 과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신학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아가서는 실제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런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을 이들은 삶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삶을 통하여 자기들이 알고 있는 신지식이 그대로 실천되어지는 것을 추구했던 통합적인 신학이 바로 청교도 신학이었습니다. 근데 이전에 이미 비키 박사는 청교도를 만나다라고 하는 책을 페더슨과 함께 출간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출판사의 초대로 제가 절반을 공양을 공역자의 일을 했습니다만 그 책과 이 책은 함께 읽어야 되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 더 추가한다면 비키 박사가 쓴 청교도 개혁주의 영성 이라고 하는 영성에 관한 책도 있습니다. 이세 작품을 순서대로 같이 읽든지 함께 두고 읽든지 하시면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청교도를 만나다는 140명이 넘는 주요 청교도들에 대한 소개에다가 또 그들의 주절을 소개하는 그런 백과사전적인 입문서입니다. 청교도 개혁주의 영성은 제목 그대로 특별히 개혁주의 안에서 청교도들이 기여를 했던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의 측면들을 방대하게 논구한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청교도 신학의 모든 것이란 책은 이책 속에서 흔히 조직신학의 주제들이라고 할수 있는 서론부터 시작해서 종말론까지 7개 분과 그리고 삶의 교리이니 실천을 위한 부분까지 총 60개의 장으로 주제를 순차적으로 구성을 하고 또그 주제에 관련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한 신학자가 그 주제에 대해 어떻게 기여를 했는가를 한 장에 전체 할애를 하는가 하면 또 어떤 경우는 여러 명의 청교도 신학자들이 한 장에 또 동원되기도 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전체적으로 청교도 신학자들이 이 주제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했는가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최근에 부흥과 개혁사가 번역 출간한 대작인 스티븐 차르녹 목사님의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이라고 하는
한글 페이지가 한 2000페이지 될런가 모르겠습니다. 그 대작이 있는데, 사실 한꺼번에 다 읽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작입니다. 그런데, 비키 박사는 이책 안에 한 장에서 차르녹이 그 방대한 대작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를 간결하게 요약해서 우리들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바쁘기 때문에 한 관심 있는 주제를 먼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도 좋은 독서의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최근에 연중론이라고 하는 중생에 관련된 연속된 중생에 대한 논의들이 SNS를 뜨겁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중생이라고 할 때, 회심이라고 할 때, 이 청교도 신학에 빼놓을 수 없는 주제입니다. 과연 이 청교도들, 회심의 전문가들이 회심 내지는 중생에 대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그 장들을 찾아서 읽어보시는 이런 방식과 같이 지금 내게 관심이 있고 지금 내게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들을 먼저 골라 읽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은 서론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페이지까지 천천히 음미하는 방법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렇게도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청교도 운동, 또 청교도 신학, 청교도 영성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는데, 물론 다양한 자료들이 이미 나와 있지만, 청교도 신학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이 비키와 존스 박사의 공저만큼 집대성에서 보여주는 책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청교도 개혁주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60개의 장을 잘 공부해 보시는 것을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이미 저의 권면을 따라서 대학원의 어떤 과목은 이 책을 교재로 해서 현재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도 조직신학자인데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적어도 선택 과목이나 또 대학원 시간에 청교도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 책을 한 학기 동안 우리 원우들과 더불어 나눠보고 싶은 마음을 요즘 가지고 있습니다. 청교도에 대하여서 도대체 신학이 무엇인가에 대해 관심을 가졌고, 이때까지 공부하신 분들에게도 아마 이 대작은 정리해 볼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책을 들고, 살펴보면서 또한, 이 책의 장점 중에 한 가지가 뒤에 있는 60페이지에 달하는 창고 문헌록입니다. 저는 이런 별취미가 있습니다. 창고 문헌이 어떤 종류가 있는가, 어떤 언어들이 들어있는가, 혹은 이분이 이 책을 쓰기 위하여 얼마만큼을 읽었는가 하는 그런 관심 말입니다. 그래서 60여 페이지를 대략 계산해 보니 1500권 이상의, 혹은 1500가지라고 할 수도 있겠죠. 몇 권씩 된 제목도 있으니. 1500가지 이상의 청교도 원전과 청교도에 관련된 책들과 청교도 연구서들과 그 시대 배경에 대한 주요 작품들을 창고문헌에서 다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도 이 책은 여러 독자들에게 귀한 봉사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 책을 잘 읽고 공부하고 숙독해서 많은 유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목회자요, 또한 신학자로서 누구보다도 책임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은, 한국 교회가 너무나 사회로부터 짓밟히는 마디른 소금과 같이 되어 있는 이 현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존 에드워즈나 칼빈이나 이 청교도 신학자들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교도 신학은 여기에 부제로 잡힌 그대로 말 그대로 삶을 위한 교리를 추구했지, 신앙을 위한 신앙, 교리를 위한 교리를 추구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특별히 장로교 개혁교회에 속한 우리 신학자들, 목회자들, 신학도들, 교인들이 다시 한번 청교도들이 보여주었던 이 균형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고, 또한 하나님 만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이 자랄 뿐 아니라 삶 속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삶의 열매를 통하여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변화의
이 책은 분명히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대작을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